어제 중국의 외교를 총괄하는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쪽 맞상대인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북한과 대화 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를 받고 오늘 다시 양제츠 위원을 만나서 우리 쪽에서 중국에 당부할 이야기들을 할 걸로 보입니다. 남성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을 접견합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와 중국 측의 한반도 비핵화 해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중국 측이 파악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살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할 걸로 예상됩니다. 양 위원은 앞서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양국 간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보탬이 될 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시진핑 주시 동타的这个会谈也有利于这个南北会晤 양측은 회담과 만찬을 함께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밝힌 단계별 동시 조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분석을 토대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내기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